그런데 반찬 재사용을 검증하던 중 한 곳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검증단과 함께 식당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들로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이 중에 혹시 재사용된 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전문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김치를 한 군데로 모으는 할머니. 다른 반찬은 냄비에 다 쏟아붓는데 김치만 가지런히 모아놓은 것입니다. 모은 김치는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먹다 남은 김치 접시를 들고 간 곳은 반찬통 쪽이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김치 접시를 내밀자 직원이 받아서 선반 위에 올립니다. 문제의 김치 접시는 선반 위에 있다가 잠시 뒤 다음 손님의 카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손님상에 그대로 나갑니다. 남은 김치를 재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안을 둘러봅니다. 마침 상을 치우는 직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찬은 냄비에 쏟아붓는 반면 남은 김치는 서로 포개지지 않게 가져가는 모습. 유독 김치만 조심스럽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방 안에서 혹시 재사용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밖에서는 주방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찬반을 치울 때, 빈그릇을 치울 때 딴 것은 다 전골냄비에다가 털었는데 두 가지 김치는 보니까 옆 테이블, 아직 덜 치운 옆 테이블에 있는 같은 종류의 김치 그릇에다가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각각을. 제가 주방에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김치류는 혹시 재사용을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김치 재사용을 확인한 이상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두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는데요. 사장님 어느 쪽으로 계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야기 좀 괜찮은데? 네. 반찬 재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여기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재사용 안 해요. 재사용 안 해요? 예, 예. 전혀요. 아, 그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예. 보시면 치우시고 계세요. 아. 내놓는 거? 예, 예. 일단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엄마가 저랬나? 할머니가 그러셨구만. 김치가 갔냐? 아우, 미치겠다. 엄마가. 할머니가 그러셨구만. 아우, 미치겠다. 사업 실패하고서 힘드시고 그래도 옛날 분이 아까운 거 하시고, 음식하면 옛날 분들 아까워. 같이 먹는 이게 습관이 되신 모양이. 받아가지고 음식을 받아서 제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머니가 준 음식을.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 여기 있는데 엄마가 줬으면 그 음식 이상하게 그걸 갖다 올려놓은 자체도 재수도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은 그 뭐 착한 뭐 간판 이런 뭐 내리는 붙여지고 아주 나쁜 집이라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는 주인. 우리는 일단 식당을 나왔습니다.